됩니다. 자, 그럼 티커벨님 고민이 어떤 걸까요? 큰일 난다니까? 큰 코 다쳐! 이때 한번 째려보시는 거 제대로 있다 우리 살려주고요. 올바른 느낌. 아, 브루스. 꼬리 이게 뭐냐? 너 이러다 막 파산해. 무슨 파산이? 형, 내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금? 얼만데? 한여름에 팔려. 그러니까 땀띠 나지. 너 뭐 통장에 돈이나 있어? 어이구. 어? 형이나 걱정. 너 뭐? 형은 진짜 이러다 독거노인 된다니까. 야, 빨리 결혼해요. 네. 자, 하이, 큐! 아니, 저기, 제가 진짜 여동생 같아서 하는 일인데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오만 되는 나쁜한테. 네, 안녕하세요. 이유재입니다. 아, 오늘 사실 여기 메인 PD님이 저희 그 슈퍼맨 PD였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됐는데, 재밌는 추억이었고,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딴지 이거. 아우, 나 가짜 알려주겠어. 아우, 나가라. 아우. 아이, 형 진짜. 아우, 나 가짜 알려주겠어. 카 오케이구요. 얼굴 딸게요.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고백 부부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출연을 해달라는 우리 감독님의 요청이 있었고 한 걸음에 네, 달려와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아우 나 벗어. 운동은 아침에 벗으니 집에 갈 때까지 안 벗어. 그럼 땀띠약을 바르든가 임마. 여기 땀띠 임마 어? 이상민이 사랑하고 애청하고 시청하는 고백부부, 제가 출연하는 고백부부, 그리고 이상민이 출연한 고백부부 많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